안녕하세요, 태임보사입니다. 참 목소리는 귀여우세요. 목소리 맞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선생님 과거 활동하셨을 때 네. 타이틀이 뭐예요? 타이틀요? 또라이 그리고 타투. 살짝 보여주실 수 아, 네. 그냥 해골바가지 좋아해서요. 여기 해골바가지 했고요. 그냥 고양이 알러지 있는데 못 키워서 그냥 고양이 했어요. 그래서 그냥 제 몸에 키우고 있어요. 다른 건또 뭐가 있어요? 뒤에는 예쁜 언니 한명 있어요. 처음 이 문신을 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문신하게 된 계기, 쎄 보이고 싶어서. 보통 다 그러지 않나요? 나 건들지 마라. 나센 사람이다. 똑바로 쳐다보지 말아라. 그리고 일단은 제가 문신이 있지만은, 그러니까 외모가 조금 이렇게 선하고 귀엽게 생겼기 때문에.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렇기 때문에 뭐 무서워하시거나 뭐 그러신 분들 아직 없어요. 부담 되고 나서 네. 이런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셨어요? 에피소드보다는 아직까지는요, 슬퍼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셔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상담을 또잘 해드리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이미지랑 너무 틀려요. 상담하시는 일단은 상담할 때는 실령님들이 말씀해주는 거를 저는 이렇게 말씀해 드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부가적인 거는 이제 제가 또 말씀을 해드리고, 이렇게 위로도 해드리고, 생각보다 제가 위로도 되게 잘해드리고, 잘해요. 다 잘해요. 그래서 감동 받으시면서 이렇게 우신 분들도 많아요. 하시고 싶은 문신인가요? 저희 실령님도 얼굴. 그건 좀 멋있을 것 네. 근데 너무 아파서 이제 못하겠어요. 네. 그냥 이렇게 모시는 걸로 만족하려고요. 문신 네. 어느 정도 알아보고 하는 게 좋다 하더라고요. 네네네.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 마지막으로 네. 한 말씀 해주세요.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하시고 물어보시고 만약에 뭐 그런 부분이 신경 쓰이거나 하시는 분들은 선생님들 찾아가서 여쭤보시고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